안녕하세요. 시니슨 변호사입니다. 지난주부터는 저희가 캘리포니아에서 적용되는 법안, 새로 나오는 법안이나 아니면 통과된 법안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오늘 시작은 캘리포니아 세넷빌 478, 현재 캘리포니아 Consumer Legal Remedies Act라는 법안이 있거든요. 그거는 공정거래법이나 아니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업에 관련된 법안인데 거기서 이제 다시 법안을 개정을 해서 이 캘리포니아 세넷빌 478 라는 비를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냐면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요새 온라인으로 결제를 많이 하시거나 뭐 호텔도 그렇고 음식을 배달하는 앱도 있고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 앱을 처음에 그 프라이스를 보고 나중에 결제를 하려 그러면 수많은 비용이나 추가 요금이 적용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코비드 동안부터 TV mandatory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수많은 서비스 비가 붙기 시작했어요. 호텔을 가면 뭐 resort fee부터 시작해 그래서 environmental fee, 이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fee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오는 가격이 나열이 돼 있는데 실제로 그 클릭해서 체크아웃을 가면 fee들이 거기 30% 40%는 fee들이 나열이 돼서 나중에는 그 원래 가격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이 법안을 상정을 해서 우리가 보는 가격 자체가 이제 정직한 가격 표시라고 하죠. Honest Fee Pricing, Bait and Switch, 미끼상술이라고 하죠.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호텔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이트에 가서 charge를 볼 때 그 fee가 모든 fee가 포함이 될 수 있게 mandatory로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 LA 카운티에서 다이몬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올 때 부동산 하시는 분이나 저희 전 주인도 신경을 안 써서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뒷마당에 펜스가 쳐져 있는 너머에 있는 언덕이 저희 집에 속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저희 집에서 그 뒤쪽 언덕으로 나가는 펜스 문이 있고 열쇠로 잠겨 있는 것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윗집이 저희 땅 안쪽으로 과일 나무를 심어서 물을 주고 텃밭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식물을 키우고 있네요. 그 집주인에게 그 땅이 너네 것이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고 우리 땅이라고 일단 말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그것에 나무 판자와 같은 쓰레기를 놓아두었고 펜스를 쳐서 덩굴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그냥 쓰도록 놔두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다 치우도록 하려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이 법안이 확실합니다. 한국말로는 취득시효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adverse possession. 고의나 고의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오원하고 있는 땅이 아닌데 거기 가서 우리 땅으로 사용을 하고 기간이 얼마가 지났을 경우에는 보통 property law 안에서는 우리 땅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셨을 때는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토지 대장을 보더라도 실제적인 라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펜스 라인이. 근데 나중에 이제 매핑을 하다 보면 이 땅이 여기까지 펜스 라인이 쳐져 있지만 펜스가 넘어서도 내 땅이라고 이제 이 토지 대장이 나와 있으면 그거는 우리의 권한을 주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문서로 우리가 여기 이 토지 대장에 의거해서 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포세션 이 실제적인 그 사용의 점유를 할 거니까 어느 기간 동안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그쪽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부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소송을 하셔서 그 땅 자체를 다시 수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그냥 두시면 그 사람 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닌 자기가 소유권이 없는 땅 자체를 자기 땅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항이 필요합니다. 다섯 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조항을 다 충족을 해야지만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도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하고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실제적인 점유. 실제 actual possession은 내가 그 땅을 이 사용하고 있고 자기 땅이 아니지만 내 땅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어떤 사용의 이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점유, hostile possession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이 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를 해서 다른 사람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같이 사용할 수 없는 땅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이제 알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내 이 땅이 내 땅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유나 아니면 그런 문서를 가지고 내 땅이라고 간주를 해서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을 샀는데 이 집 우리 산 그 아래 마당 자체가 property line이 내가 산 이 집 문서나 경우에는 이 라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내가 이 땅을 내 땅으로 간주하고 사용했다는 그런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속적인 점은 continuous possession. 5년 동안 이 땅을 계속 내가 사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계속 충족을 하면서 5년 동안 이 땅을 내 땅으로 간주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캘리포니아는 나중에 개척을 하면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언덕이나 보더라인이나 그다음에 바닷가나 그런 지역에 이 계속 메모리 되거나 그러면서 이 그 보더라인이 굉장히 언클리어해졌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면 adverse possession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5년 동안 이 땅에 관련된 이 property tax를 내셔야지만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5년 동안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을 충족을 못 하신 분들이 많죠. 토지 대장의 tax, property tax는 우리 땅에 관련돼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5년 동안 property tax를 내지 않았으면 아무리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 이웃한테 여기 분명히 내가 이렇게 내 property line이나 아니면 토지 대장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땅은 내가 다시 찾아가겠다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만약 거부를 하면 이런 조건을 충족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이 살아야 하는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있거나 하면 이런 분쟁이 있으면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지난 연말 여행사하고 문제가 생겨서 연락드립니다. 작년 11월 어느 날 늦은 오후 저희 부부는 결혼 10주년 여행으로 12월 24일에 떠나는 이탈리아 7박 8일 패키지를 한인타운 여행사에서 구매하였습니다. 보통 저희는 직접 알아보고 여행을 다니는데 유럽 여행은 처음이고 여러 편리함이 있어서 여행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사에서는 저희의 여권을 모두 확인한 후 미국 여권이라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 비행기표를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하여 저희는 7,298불을 모두 주고 여행사를 나왔습니다. 그 패키지는 가이드를 동행하는 비행기표, 숙박, 식사 등등 모든 것이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행사 말을 믿고 12월을 기다렸습니다. 12월 21일, 즉 떠나기 3일 전에 이메일로 비행기 e-티켓을 보내줘서 24일 공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여권 만기일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다며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당황한 가이드는 여행사 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을 하길래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크레딧 받고 내년에 다시 가자 하며 화난 마음을 서로 위로하며 집으로 다시 되돌아 왔습니다. 24일 25일 연휴라서 26일에 여행사로 전화를 했더니 여권은 본인들 책임이라며 오히려 저희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럽을 몰라서 여행사를 택하였고 여행사에서도 우리의 여권도 확인하고 여권 카피도 하고 비행기도 여행사에서 모두 구입하고 우리에게 여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돈도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저희 잘못이라고 하면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여행사에서 여행 조건도 확인하지 않고 말도 안 해주고 무조건 돈만 받아 챙기는 심보 그리고 리펀드나 크레딧을 주기 싫어서 자기들의 실수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등등 너무 화가 나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스몰 클레임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한인 사회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아 정말 안타까우시겠네요. 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시자고 하셨는데 결혼 10주년 여행으로 저도 결혼 10주년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기대가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냥 여행이 아니라 결혼 10주년 기념 여행이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이후에 특별히 떠난 여행이었는데 정말 안타깝죠.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린 금액 자체로는 7,298불이기 때문에 스몰 클레임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나 아니면 뭐 이게 특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더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여행사에서 잘못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여행사에 모든 다큐멘트를 주셨고요. 여행사에서 그 다큐멘트 자체에 검토를 하고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행사한테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몰 클레임스는 생각보다 뭐 간단합니다. 양식이 나와 있고 LA 카운티 코트 웹사이트 가시면 한국어로도 작성을 하실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이 애매한 부분은 스몰 클레임스를 작성을 하고 어떻게 그걸 파일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소장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인포메이션 자체도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일단 영어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요새는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파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파일을 하시면 거기서 소장이 이 파일링이 됐다고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은 날짜가 찍혀서 돌아옵니다. 그 날짜가 찍힌 서류를 인쇄를 하셔갖고요. 가까운데 있는 셰프 스테이션에 가셔서 내가 소장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시면 셰프에서 비를 받고 소장을 전달하는 프로세스 서브 유닛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업자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업자 등록을 확인을 하셔서 이 캘리포니아 세크리티 오브 스테이트 웹사이트에 가시면 사업자 등록 인포메이션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에이전트 오브 프로세스 서비스라는 이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소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거를 뭐 사장님한테 전달하시거나 뭐 직원한테 전달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 코퍼레이션이면 Agent for Process Service라고 나와 있는 그게 보통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그것만 받아주는 회사가 따로 있거든요. 사크라멘토에 뭐 월마트나 뭐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그쪽에 전달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CPA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설립해 주신 뭐 코퍼레이션 해 주신 변호사 될 수도 있고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사장님 이름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 이거 전달을 하셔야지만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시작이 됩니다. 회사를 상대로 스몰 클레임스 하시면 그 소장이 전달된 날짜부터 코트에서 날짜를 계산해서 보통 45일에서 한 90일 정도에 이제 출두 명령을 하죠. 재판을 하겠다고. 그러면 재판을 하기 전에 상대방과 서류를 교환을 하셔야 돼요. 무슨 서류냐?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 처음에 계약을 하신 계약 증서라든지 돈을 지불하신 영수증, 그 다음에 여행을 가지 못해서 리펀드를 받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리젝트를 당한 그런 서류를 다 준비를 하셔갖고 카피를 하셔갖고 상대방 그 여행사한테 전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출두 명령이 나온 날짜에 재판을 가시면 됩니다. 재판을 가실 때는 만약 통역이 필요하시면 통역을 동행해서 가시면 되고요. 요새 옛날에는 코트에 이 통역이 있었는데 요즘 재정이 캘리포니아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코트에 따로 통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꼭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같이 가셔야 되고 판결을 받으신 다음에는 판결문이 집으로 옵니다. 판사가 바로 거기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는 드물고요. 판사가 상대방 얘기를 듣고 우리 얘기를 듣고 감안을 해서 나중에 판결문을 집으로 보내주고 그 절차가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걸리는데요. 그 판결문을 받으시면 판결문을 갖고 상대방한테 연락을 해서 그 돈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돈을 받는 경우에요. 판결문을 받았다고 돈을 이 자동으로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뭐 이 차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어렵진 않죠. 왜냐하면 돈이 항상 들어오는 그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손님들이 지불하는 그런 피가 있으니까 그런 피들을 차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으로 상대를 할 때는 이 차압 절차 굉장히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차압을 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고요. 그 차압을 어떻게 하냐. 차압에 관련된 뱅크 어카운트나 아니면 그 사람의 임플로이먼이나 페이첵이나 그런 어떤 경로를 조사를 해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가니시를 한다 그러죠. 가서 차압을 신청을 해서 만약에 월급이 지불될 때 거기서 몇 퍼센트 아니면 거기서 이제 돈이 들어온 다른 경로가 있으면 거기에 차압 신청을 해서 그 돈이 그 사람한테 가지 않고 우리 쪽 아카운트로 넘어오게 되도록 차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승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뭐 다시 여행을 가셔서 좋은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Q&A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의뢰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미주중앙일보 웹사이트에 오셔서 거기 보면 질문을 보내는 양식이 있거든요. 거기 폼에 작성을 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보내주시거나 저를 직접 찾아오고 싶으신 분들은 매달 첫 번째 화요일 6시부터 8시 한인회에서 열리고 있는 무료 상담 세미나, 법률 상담 세미나에 오셔서 저희 거기 남가주 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이 와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런 문제 말고도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 무료니까 6시부터 8시까지 오셔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오시기 전에 그 의뢰하시는 사항이 뭔지 작성하시면 훨씬 빠르게 저희를 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